지체문 장군은 고려시대의 무신으로 천십년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중랑장으로 화주의 방비를 맡았다. 중랑장은 고려시대 정오품 무관직으로 현시대의 군인 계급 중 소령에 해당된다. 서경에서 거란군의 계속되는 공격과 성종의 본대를 피해 지체문은 개경으로 빠져나온다. 이후 개경에서 현종의 피난을 호위하게 되는데 지체문은 호위에 헌신적이고 강한 집념을 보였다. 특히나 역인들의 공격이 많았는데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렀을 때 범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청화현에서는 그곳의 관리들이 난을 일으켜 지체문은 현종을 피신시켰다. 거란군이 물러난 후 지체문은 공주에서 충신과 공을 높이 세워 현종 7년에는 우상시를 겸했다. 그리고 현종 17년에는 정삼품 상장군 우복야에 올라 현시대 군인 중 소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렇듯 지체문은 전쟁에서의 용맹함과 국가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덕종이 즉위하자 지체문은 선왕께서 남쪽으로 파천하셨을 때 홀로 충절을 온전히 지켜 으뜸가는 공훈을 세웠으니 이제 그 공훈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하노라 라는 기록을 남겼다.